여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구리, 하남, 뭐 광명, 저는 남양주는 사실은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네. 전화를 20통 넘게 받았어요. 이게 찬반이 어떻게 되냐?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거든요. 일단 던지는 거예요. 수능. 뭐 이제 저거 확대, 이건 또 김포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는 거죠. 큰 단위 어떤 국토계획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김포 서울시 편입 이슈. 자, 이 이슈 관련해서 사실 1부에서는 조금 이제 행정적인 이슈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고 2부에서는 저희는 어쨌든 뭐 약간 좀 정무적인 총선 뭐 이런 이슈를 조금 접근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 저희 위원장님도 네. 이제 남양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사실 남 얘기 같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이슈. 일단은 저희 당에서 네. 커다란 정책 의제를 던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냥 커다란 이슈가 아니라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수도권에 사시는 많은 거주민들한테는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갔다. 네. 주목을 끈데 성공했다. 네. 라는 점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이슈가 이제 터졌으니까 여러 가지 찬반도 오가고 공방도 펼쳐지고 이럴 테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세팅한 아젠다 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들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당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도부에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라고 해서 이제 김포에 가져가지고 당 지도부랑 그다음에 지금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주장하는 그 관계자들이랑 회의를 해가지고 네. 전격적으로 이제 당론 추진을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슈는 조금 오래된 이슈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렇지 김포시를 비롯한 여러 연접 도시들에서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우리는 서울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의견들이 있었군요. 김포 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기 남북도 분리 이슈랑 맞물리면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떠서 그렇지 사실은 김포 같은 경우는 꽤나 성숙된 의제다. 근데 여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구리, 하남, 뭐 광명 여러 저희 남양주 저는 남양주는 사실은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네. 전화를 20통 넘게 받았어요. 아, 남양주는 어떻게 찬반이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이러고 나니까 우리도 해달라 우리는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확장되는 것은 사실은 이 의제를 저희가 설정을 했으면 잘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좋지 않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건 이 지금 이니셔티브를 진 김에 이 이슈를 잘 우리 당에 끌고 가는 건 중요하지만 네. 좀 갈라서 정교하게 갈 필요는 있다. 아하. 일단 김포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실효성 측면이나 네네. 그다음에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도 얼마나 허들이 높습니까? 이 부분을 다 하나하나 처리한 이후에 네. 차근차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아하. 이렇게 좀 갈라서 갔으면 좋겠다. 이슈가 너무 이렇게 막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아요. 긍정적이지 예, 않은 것 같다. 예, 예. 전화 오신 분들은 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관심들이 좀 그 기자분들한테 주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기자분들이 전화 와서 남양주의 입장은 어떠냐? 예. 그럼 궁금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당에서 얘기한 것만 봐도 그 경기도에 50만이 안 되는 인구 50만이 안 되는 서울시 연접 도시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 중인데 우리는 이미 74만이다. 우리는 35년 100만 특례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남양주 시민들로서는 찬반을 이야기하고 뭐하고 할 그런 단계의 이슈가 아니다. 우린 특례시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기보다는 하여간 좀 선을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얘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이 서울이랑 경기도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하여간에 지금으로서는 이 얘기를 막 본격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단계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남양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김포부터. 네. 네. 김포부터. 사실 제가 여쭤볼라 했는데 남양주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볼라 했는데 잘 모르세요. 네, 역시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잘 차단을 해주셨고요. 그 유정 의원님 사실은 이제 뭐 그 분당 쪽에 이제 사무실도 있으시고 그래서 분당 쪽 약간 성남 뭐 이쪽도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좀 반응이 있나요? 그쪽에서도 성남에서 이제 성남시 의원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뭐 서울시 네. 편입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주민 여론조사 같은 거를 뭐 실시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우리도 하겠다, 네, 여론조사 하셨더라고요. 해보겠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진행한다기보단 이제 의사를 알아보겠다 정도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사실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 순위 1등이고 네, 재정 자립도도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제 서울로 편입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까? 특히 이제 저는 지금 분당 갑 쪽에 살잖아요. 그렇죠. 아마 특히나 더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퍼뜩 일단 네. 먼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또 사건들을 보면서 네. 벌써 저희가 이 김포로 온 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정치와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조금 너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년간의 그 의제를 던질 때 네. 그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던지는 거예요. 뭐 수능. 뭐 의대 정원 확대. 이건 또 김포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사그라들고.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이런 큰 단위 어떤 국토 계획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왜냐하면 그 인구위기특위에 제가 속해 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저출생 현상 때문에 지방 소멸이나 뭐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문제를 짚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당에서는 서울 확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나 네. 다름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차라리 뭐 메가시티라거나 네, 말씀하신 뭐. 것처럼 뭐 거점 도시라거나 뭐 이런 계획 하에서 그 뭐 김포를 먼저 좀 고려해보려고 한다라거나 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이런 중요한 주제를 총선용으로 이렇게 던지시면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절반이 수도권에 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또 서울민국인가 하고 되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고 계시진 않을지 이 지금 의제에 대해서 공감 전혀 못하고 계시진 네. 않을지 싶습니다. 아 그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게 왜 약간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좀 정책적인 면 말고 약간 정치적인 면에서 이게 그 수많은 사실 경기도에 이제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하필 김포인가? 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약간 좀 의미와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김포가 가진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 김포가 이렇게 왼쪽으로 쭉 빠져가지고 네네. 이제 인천 그다음에 서울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경기 남북도 분리,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경기 북부 네. 특별자치도 신설 이슈랑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가르려고 보니까 한강 이남이랑 이북이랑 해가지고 경기 북부 남부 이렇게 가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김포가 되게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위치니까 그럼 김포는 어디로 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남도랑 북도랑 사실은 그 지방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많이들 지적이 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남쪽에 좀 더 큰 도시들이 많고 김포 같은 네. 경우는 한 50만 되는 도시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경기도 내에 특히 네. 이제 북부에 있는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는 규모가 네. 있고 좀 사는 편이고. 그런데 여기를 북부로 편입하느냐 남부로 편입하느냐가 되게 예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아 우리는 북부로 가긴 싫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전체를 떠받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도시들처럼 위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아.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린 차라리 큰 집으로 가겠다,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이 적용되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그 일환으로 김포가 먼저 얘기가 됐다면 네. 더 좋았겠지만 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이 단계에서는 지금 김포의 이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 거고 김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한 지가 좀 말씀드린 대로 꽤 됐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으로 그 김동연 지사가 먼저 던진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네.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로 네. 등장한 성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슷한데 김포만의 또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교통 혼잡 문제. 그러니까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고 그래서 9호선, 뭐 5호선 연장이라거나 뭐 버스 전용차로 신설이라거나 그렇죠. 기존에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또 심기 관리 차원으로 또 이런 거를 내 심에 또 넣어놓지 않았나? 누구의 심기? 김포 시민의 심기 관리 차원. 그 일들이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네.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도 그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 직장이 김포구로 옮겨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제 그 강서구청장 저희 보궐선거 할 때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옛날 얘기할 때 이 문제 뭐 해결에 대한 이슈 얘기 안 하면 이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 약간 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교통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네. 이게 전 김포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사니까. 해소가 약간 되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물론 서울시에 편입되는 이 해결책 자체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다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골드라인 문제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랑 서울시랑 이렇게 연접해 있을 때 저희가 받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피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남양주도 마찬가지인데 네. 대부분의 서울로 향하는 광역노선 버스 같은 게 서울에 있는 광역노선 버스예요. 네. 그러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별내동에 사는데 네. 이 별내동이 서울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딱 지나가면 단곡에 노원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서울시에서 운행해서 별내 쪽으로 보내던 버스 자체를 네. 서울시 여러 이제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회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서 끊은 거예요. 아하. 끊어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여기서부터 서울 경계까지 가는 남양주에서 서울 경계까지 가는 어떤 대체 노선을 부랴부랴 마련해가지고 주민들께서 이제 불편 겪지 않도록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이 경기도의 서름이거든요. 아 서름이다. 저희도 네. 얼마 전에 예를 들어 4호선 이제 개통을 하는데 4호선 네. 연장을 이제 당국에로부터 쭉 해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원래 도봉 쪽에 있던 기지창을 저희가 받는 조건이었어요. 아, 거기는 막 지금 공사하면서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 이슈가 많군요. 그래서 이제 김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골드라인 문제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인프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서울시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의뢰 위치에서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서울시로 편입이 되고 나면 생활권이 이제 같아진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 네, 네.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분명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도 윈윈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가 정말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항구를 가진 이제 수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상징적인 네.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상 서울시도 뭔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 길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그 대도시권 광역 그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국가가 70% 국고 지원하고 지자체가 30%인데 아.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네. 국고가 이제 40% 그리고 지자체가 50%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돈 문제가 좀 해소가 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시내의 소외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모두가 이렇게 다 번화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고 그렇군요.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성남에서도 이렇게 성명 발표한 것처럼 네. 우리는 이라고 네. 또 요 네, 경기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아까 버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도 수원에 살았기 때문에 그 버스의 서름을 잘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포인트들 약간 뭐 영향이 있을 거. 근데 그래서 그러면 골드라인 저기 해소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천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일들을 지금 서울시랑 협력해서 풀어가는 거랑 아하. 서울시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네. 구로서 해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계속 남는 문제들이 결국은 그럼 어디까지 해줄 건데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모의 면이든 아니면 필요성의 면이든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니즈가 정말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든 하여간 뭐가 됐든 당에서 기준을 빨리 정해서 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기까지 일단 1단계로 간다. 네. 그다음엔 여긴 논의해본다. 네. 여기는 뭐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지금 빨리 해주는 게 지금으로서 필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서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서 뭐 한번 논의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